세상은 넓고 맛있는 것은 많다. 전국 팔도 최고의 별미를 찾아 오늘 찾아갈 곳은 동해안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로 불리는 경북 포항시.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일출의 고장인 동시에 오염되지 않은 청정 해역에 사시사철 해산물이 풍부한 황금어장을 품고 있어서 바다의 신선함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이곳. 오우 미스 코리아 팔도 식도락 여행 포항의 바다 별미를 찾았어. 바다 향이 물씬 풍기는 이곳은 동해안 최대 수산시장인 포항의 죽도시장. 크기도 종류도 다양한 시장의 해산물 가운데서도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것은 바로 유난히 귀한 손길 받고 있는 요 생선. 오늘 지금 다들 손질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가메기요. 가메기요? 예, 포항 가메기 유명합니다 이거. 포항에서만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가메기는. 다른 데는 온도가 맞아가 뭐합니다. 포항의 대표 별미 과메기를 맛보기 위해 찾아간 곳은 한창 꽁치 손질로 분주한 과메기 덕장. 근데 꼭 이맘때쯤 꽁치를 잡아서 과메기를 만드는 이유는 대체 뭘까? 여름 꽁치는 기름이 너무 많고 무르고 가을 꽁치가 이제 적당한 거죠. 우리가 보통 조업을 12월 초까지 하거든요. 10월 달부터 생산되는 꽁치가 가장 맛있다고 평가를 하는 거죠. 여기서 잠깐! 가을 꽁치만 믿고 아무 곳에나 말려서 맛있는 과메기가 되길 바란다면 큰 실수라는 거. 좋은 재료도 재료지만 포항의 과메기가 맛있는 데는 그보다 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데. 지금 바람 소리 안 들리세요? 지금 이게 이제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하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하고 교차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여기는 이제 산 능성이가 낮기 때문에 산바람이 바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습기를 그대로 머금고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건조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구릉포다. 그래서 과메기 맛이 제일 좋고 구릉포에서 많이 이 맛이 날 수 있다. 자, 포항 과메기의 맛의 비법도 알았으니 이제 그 맛을 볼 차례. 야, 과메기의 계절 아니랄까 봐 식당 안은 이미 손님들로 가득하고 거참 다들 맛있게들 드신다. 바로 이 역사의 과메기 참맛이다. 아주 좋아요. 쫄깃쫄깃하고 구수한 맛도 나고 김하고 요 쪽파 향추 이게 세 가지를 해야 제대로 맛이 납니다. 과메기는 보통 쌈을 싸서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 하지만 같은 쌈이라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 포항에 또 미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과메기는 또 미역하고 김하고 같이 곁들여서 파 마늘이랑 잘 씻은 대로 풋고추 이렇게 곁들이면 아주 또 담백하면서 맛있습니다. 평범한 과메기 쌈에 질렸다면은 과메기에 각종 채소를 넣고 무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 도라지는 물이 안 많이 안 나오니까 도라지를 이용하면은 좋습니다. 한번 맛보면 그 맛을 잊을 수 없는 새콤달콤한 과메기 무침 납시오. 이번엔 또 뭘 만드시나 보았더니 으라! 아, 지금 김밥 속에 넣은 그건 혹시 과메기 아니에요? 과메기 김밥은 네. 아이들도 좋아할 뿐더러 네. 더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특이한 맛이 납니다. 해풍에 말리며 숙성 과정을 거친 과메기는 꽁치보다 오메가3 지방산이 더 풍부해진다고 하니 맛도 영양도 두 배! 과메기 나왔습니다. 이야! 맛과 영양, 거기에 화려함까지 갖춘 다양한 과메기 요리가 등장하자 다들 그 맛을 보느라 정신이 없고. 맛이다. 무침으로 먹으니까 과메기 못 드시는 분들도 비린내도 안 나고 상당히 좋아요. 어이, 김 하나 가와요. 김 맞습니다. 빨리빨리 좀 가오느라. 아, 김을 크게 사 모으면 또 별미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면 똑똑히 배워 가라고. 보라, 어르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 모양인데 설마 그걸 한 입에 넣으시게요? 아따 이분 제대로 드실 줄 아네 그랴. 초장에다 국자가 자자, 포항의 바람과 햇빛이 만들어낸 과메기 맛은 과연? 아, 이만 먹나? 나도 좀 봐봐. 아이고, 입맛을 얻어가서 빨리할 수 없는 맛. 최고, 최고. 요철 별미 포항 과메기 최고! 과메기와 쌍벽을 이루는 포항에 또 다른 별미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이곳.
무슨 고기 같긴 한데 당체 그 정체가 뭔지 모르겠네 그리야. 이거 지금 드시는 게 어떤 음식이에요? 아, 예, 이게 고래예요. 포항에 오셔가지고 고래를 안 먹고 가면 아쉽겠죠? 바보죠, 바보. 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멸종 어류인 밍크고래는 포경이 금지되어 있어서 죽은 채 발견된 것만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재료. 이 고래 자체는 이게 포획을 할 수 있는 그 뭐 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고래가 이게 정치만 거장에 좋은 고래가 날 때마다 무조건 최소한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는 저장하고 이렇게 장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영하 40도에서 저장해 놓았던 고래 고기를 삶아서 고래 요리 중에서도 으뜸이라는 수육부터 만들어 보는데 옆구리살부터 시작해서 가장 맛있다는 뱃살과 독특한 모양의 꼬리까지 부위별로 썰어서 골고루 담아주면 수육 완성! 소금이나 젓갈, 그다음에 양파 이렇게 한 점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 야채랑 같이 드시면 더 나아요. 거기에 너무 연해서 잘 부서지는 고래고기를 얼려서 채 썰어준 후 배와 마늘, 양파, 참기름을 넣고 버무려주면 독특한 향의 고래고기 육회를 맛볼 수 있단다. 몇 가지 정도 이제 부위가 되는 거예요? 보통 한 뭐 15가지 정도 나오는데 네. 맛 자체는 12가지 맛이라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맛을 많이 하세요. 마지막으로 만든 별미는 고래고기와 각종 채소를 듬뿍 넣은 시원한 고래전골. 근데 육수는 따로 안 넣으신대요? 전골은 고래 껍질하고 갈비살이랑 운해 갖고 이렇게 뭐야 육수 필요 없이 이 자체가 육수기 때문에 끓이다 보면 기름이 이제 육수가 많이 나옵니다. 고래 자체에서 껍질에서. 쫄깃한 고래고기도 맛보고 싶고 얼큰한 국물도 맛보고 싶다면 고래 전골이 제격. 자자 고래로 만든 별미 나갑니다. 수육하고 네. 육회하고 전골 이렇게 먹어야 고래 3종 세트를 먹는 겁니다.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이 풍부해서 어린이 성장 발육에는 물론 성인병 예방에도 좋기로 알려진 고래고기. 과연 그 맛은? 고래고기 못 먹는 사람들도 네. 이 육회 맛을 봐야지 고래고기에 빠진다니까요. 육회로 입맛을 돋웠다면 이번엔 뜨끈한 고래 전골 국물로 몸과 마음을 녹일 차례. 어쩜 다들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원참. 자자자자자 고래 전골의 맛은 또 어떻습니까? 자, 이 고래는 어민들이 잡으면 로또 맞았다고 이러는데요. 네.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맛 자체가 로또입니다. 네, 고래가 찌개에 들어가니까 네. 그 고래 육즙이 찌개에 녹아들어가지고 아, 국물이 죽여줍니다. 정말 맛있어요. 고항의 아름다운 야경을 뒤로하고 달려간 곳은 오늘의 마지막 별미가 숨겨져 있다는 이곳. 이 많은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은 별미의 정체가 점점 궁금해지던 그때. 들어갑니다. 이야, 징이네, 징이. 뭐 때문에 이렇게 요란한가? 냄비 속을 들여다봤더니, 오이, 이것은 포항 아침 새벽 바다 나가는 잡은 돌문어 자연사. 하하, 그러니까 이 집에 소문난 별미는 바로 이 돌문어였다는 말씀? 아줌마, 돌문어 숙회 하나 추가요. 주문과 동시에 수족관으로 향하는 사장님을 따라가 보니 너희들 여기 있었구나. 이게 우리 집 돌문어 보물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에 10마리면 10마리, 20마리, 20마리 이런 식으로 살았는 문어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싱싱한 돌문어를 이용해서 만든 첫 번째 요리는 바로 이것. 이게 문어 숙회, 콩문어 숙회. 다른 국물 넣으면 그 문어 특유의 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마 물로만 끓여서.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돌문어 숙회의 비법은 깔끔한 다시마 육수에 있다는 사실. 보들보들 색깔마저도 고운 돌문어 숙회 완성되고 이번에 또 뭘 하시나 봤더니 아니 대체 그건 또 뭐예요? 백고동입니다. 백고동 삶는 거 한 30분 정도 삶아가지고 그 백고동은 고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 통째로 다 먹을 수 있거든요. 신선한 돌문어의 백고동까지. 이야 오늘 바다가 준 선물로 몸보신 제대로 하겠구만 그냥. 자 이렇게 잘 삶아진 백고동은 껍데기에서 알맹이를 쏙 분리해서 따뜻한 물에 한번 헹궈준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오이와 양파, 미나리, 당근을 넣고 식초와 매실로 만든 초장으로 조물조물 버무려서 무쳐주면은 탱글탱글 씹는 맛이 일품인 백고동 무침이 뚝딱 완성. 포항에 물미역이 많이 나가지고 미역이랑 들어가가지고 바다 향이 가득해요. 자 이렇게 완성된 별미를 손님상에 선보일 차례. 옛부터
포항 앞바다의 바위 사이에 살면서 영양분을 풍부하게 흡수해 바다의 천하 장사라고도 불리는 돌문어. 다시마에 요기 따서 기름살 찍어. 저마다 태성 따라 취향 따라 다양하게 돌문어를 맛보는데. 오. 싱싱한 게 입에서 지금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문어의 시원함까지 맛보고 싶다면 다시마 육수에 신선한 돌문어, 버섯, 부추, 대파 등이 푸짐하게 들어간 돌문어 탕을 맛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야. 죽이네. 이거는 다른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문어 바자가 무였고 뭐가 뭐 경북 동해안 알지요? 아침에 바로 잡아가 푹 빠져가 바로 자연산 하죠. 돌문어 최고다. 마지막으로 새콤달콤한 백고등 무침으로 입가심까지. 역시 백고등은 싱싱해서 좋고요. 새콤달콤하면서 야채와 곁들여서 먹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연산이기 때문에 입안에서 감칠맛이 돌고 사살 녹습니다. 쫄깃한 돌문어 드시러 광화로 오이쇼.